예나대학교 추송환 교수의 3D 프린팅 시리즈 금속 3D 프린팅 강연입니다. 이번에는 금속 3D 프린팅 생산에 대한 컨설팅으로 예나대에서 CEO, CTO 대상 강연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나대학교 제조혁신대학원에서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3D 프린팅과 적층 제조에 대한 부분과 새로운 금속 합금, 그리고 컴포지트 디벨로먼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디포메이션하고 프랙처, 퍼티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있는 책이 제가 영문으로 지은 책인데 이게 미국에서 교과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금속 프린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 3D 프린팅 솔루션에서 크게 포커스할 것은 머신하고 이퀴먼트, 장비와 그 부가되는 장비, 그러니까 3D 프린터와 부가되는 장비 설명드리고,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트레이닝 앤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디자인하고 매뉴팩처링에 대한 설명인데, 머신 디자인은 기계 장비를 설계하고 그거 장비를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미 이런 과정을 했던 엔지니어가 있고 실제 장비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매뉴팩처링에는 어디티브 매뉴팩처링 공정에 관한 거와 실제 풀 프로덕션, 실제 전체 생산하기 위한 인테그레이션 과정, 공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파우더 매니지먼트부터 이 최종 부품까지, 그러니까 이 분말 관리에서 최종 부품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이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뭐냐면 그 프린팅이 완전히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프린팅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프린팅이 완벽하게 되는 파트에 대한 설계도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프린팅을 하게 되면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거를 적층 해석 설계 그리고 실제 프린팅까지 하고 그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완벽하게 프린팅이 될수 있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닝한 컨설팅인데, 실제 이 3D 프린팅 장비를 사고 나면 분말도 바꿔야 되고 공정도 만들어야 되고 서포트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 장비 회사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장비 팔고 나면 서포트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풀 교육하고 서포팅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DFM하고 설계 교육, 그리고 적층 해석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그 생산까지 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미쉐린 타이어의 금형 부분은 그100% 3D 프린팅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피닉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금속 프린터를 25대를 사가지고 그 타이어 금형을 전부 이거로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 회사의 인원을 데리고 5 미쉐린 어디티브 솔루션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대 50 조인트 벤처로 시작했고, 2017년에는 애덥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장비에서 공정, 서비스까지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쉐린이 세 차례에서 걸쳐서 했고, 이 타이어 업계에서는 3D 프린팅으로 그 금형을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례고, 3D 프린팅으로 만든 금형이 복잡한 걸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은 타이어를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 미쉐린도 전 세계에서 선도 업체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대표적으로 모든 금형을 3D로 프린터로 사용해서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 하드웨어 업체까지, 장비 업체까지 인수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장비를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머신 앤 이퀴먼트,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중에 머신 앤 이퀴먼트가 뭐냐면 그 장비 개발인데, 장비 개발은 장비 하드웨어 플러스 이거에 맞는 그 공정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장비를 만드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리면 공정을 개발하는 데는 2, 3년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비 하드웨어만 만들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적층 공정 개발을 못한다면 이게 부품이
이 국산 장비의 경우 어느 경우에는 잘 나오고 어느 경우는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적층 개발 공정을 제가 그전 회사에 있을 때한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5년여에 걸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한 노하우까지 같이 들어가야지만 실제적으로 장비를 만들어도 쓸수 있는 장비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 국산 프린터의 문제는 테스트나 이럴 때는 레이저를 강력하게 쏴가지고 밀도를 높이지만 실제 양산에서는 제대로 된 부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보시면 장비 초기 개발의 문제점은 장비 개발 후 5년간 지지부진해서 장비가 불안정해하고 부품의 물성이 나왔다 안 나왔다 했다는 얘기를 앞에서 드렸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 납품하는데 이게 뭐이 품질이 향상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나왔다가 또 다음에는 안 나왔다. 예측 불허가 되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2년 그 후에 2년 내에 걸쳐 10명의 금속공학 연구원을 두고 집중적으로 개발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게 장비의 안정화입니다. 장비에 100여 가지 이상 장비를 수정했고 그 대표적인 예로 G-Additive도 컨셉 레이저사를 인수해 장비 수정 패키지 버전이 나왔는데 그게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를 한 100여 가지 이상 수정을 했다는 게이 실제 사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이 필요한데 그 후공정 장비나 공정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어야 되는 게 실제 양산에 들어가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 장비 공정 개발은 지금 현재 대표적인 이 3D 프린팅은 250 곱하기 250이 한계인데 그 타이어 금형의 경우는 한계 이상 생산이 어렵습니다. 이게 대각선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250 곱하기 250은 사이프 출력 정도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금형 타이어 금형을 대표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게 문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발 총괄 양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비와 이에 필요한 적층 공정을 개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 곱하기 330 곱하기 330의 장비를 이미 그전 회사에서 개발했었고 양산용으로 2개에서 4개 정도 레이저까지 추가할 수가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250 장비를 확대시켜서 300 곱하기 300 장비로 동일한 개발비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250, 250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양산용 장비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양산 장비 생산 공정은 인포시스에서 500 곱하기 300 곱하기 330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레이저는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저 대형 장비 개발 경력이 있어서 레이저를 지금 두 개인데 4개, 8개까지 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개발 능력.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따른 기술 이전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그래서 그 국내 장비 중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이제 메탈시스 120, 150, 250, 500인데 150은 의료용으로 판매가 돼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GMP 의료 허가를 받아서 임플란트를 제작하고 있는 장비고 여러 대가에 나가 있습니다. 250은 일반적인 장비고 500 장비는 한대 정도 그전 회사에서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안정성은 아주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개발 소프트웨어로는 공정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도 그전 회사에서 개발했던 건데 외국에는 시그마랩이나 이오스테이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프린팅 하는 도중에 멜트풀을 검사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프린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부분은 에너지 전달이 잘 됐는데 이제 이 빨간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달이 안 돼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떠가지고 실제 실패한 거를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해외에서는 양산 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고 그 항공용 부품의 경우는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부품이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생산 장비에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국산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장비들이 설치된 걸 보면 이제 한 대여섯 군데 이제 설치됐고
심지어 이제 외산 장비에도 이런 게 설치된 사례가 신문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 후처리 장비는 그 실제 여기 보시면 개발했던 사례고, 그 메탈 3D 프린팅 후처리 자동 로봇 장비 개발 설치인데, 빌드 플레이트 로봇으로 털어내는 장비, 질소 가스를 불어내는 장비, 시분 기능이 그 질소 가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류의 이제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 자동 로봇이 그 3D 프린팅으로 찍은 거를 그 분말을 제거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건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나름이라서 어떻게 털어내는지에 대한 이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거를 이 털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류의 장비의 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실제 프린팅할 도면하고 설계한 도면하고 다르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 3D 프린팅에서 그거를 적층 제조 시뮬레이션을 해서 찾아내는 게 이제 그거의 실패를 줄이는 건데,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도면만 주면 찍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핵심인데, 요게 이제 타이어 금형 제조 시뮬레이션을 외국 잡지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참조하시면 되고, 뒷부분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층 해석 및 층기술을 적용해서 경량화 금형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부품은 제가 이제 투자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던 그 메탈 3D에서 SLM 장비를 가지고 이제 양산하고 있고, 그 고기하고 또 똑같은 납품 업체가 금융기계라고 있습니다. 금융기계는 이제 SLM 장비 두 대를 가지고 이제 납품하고 있는 게 신문에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3D 프린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되고 선박용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고 국산화되고 있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하고 생산 과정을 미리 셋업을 해놓으면 앞으로 벌어질 세상에서의 이 큰 업체가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어 금형 중에서 그 POC 파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보통 캐드를 가지고 찍으면 요만큼이 열변형이라서 1mm가 뜹니다. 그럼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금형인데, 이걸 역변형을 줘서 찍게 되면 오차 범위인 1.1mm가 변형되는 것을 한 30마이크로까지, 0.03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타이어 금형을 이제 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의 뭐랄까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POC 파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해외 잡지에도 발표가 돼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타이어 금형을 사용해서 타이어 휠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실제 국산차에 장착해서 시용을 보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타이어 금형을 실제 그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타이어 금형 또한 타이어 이제 휠까지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컴펜세이티드 지오메트리인데, 아까는 뭐 POC라고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말로 불리는데 아직 그 정확한 용어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쓰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적층 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 서포트를 달아도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잡기 위한 방법이라서, 기존에 해결이 안 되는 금속 프린팅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 학교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인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학교에 맡기거나 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지오메트리가 있고, 요거를 찍게 되면 다 찍고 나서 씻고 나면 요만큼 변형이 생깁니다. 요거에 대한 변형을 역으로 줘서 프린팅하게 됩니다. 정상으로 찍히게 되는 요 도면, 컴펜세이티드 지오메트리 도면을 만드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요건 저희
학교에서 이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런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사용하는 교육도 교육장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금명 경량화의 사례입니다. 실제 자료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올리진 않았는데, 금명 안에 라티스를 넣어서 금명을 경량화할 수 있는 사례가 실제 국내에서도 개발됐고, 현재 저희 학교에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환경이 있어서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형은 표면이 골아야 되니까 그 안에 라티스를 넣고 그 금형을 만들게 되면 경량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티스에 대한 테스트를 해서 예전에 메탈 3D에서 했던 라티스 설계하고 프린팅했던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는 그 메탈 3D가 2018년 4월부터 해서 아까 얘기한 부품 개발까지 실제적으로 끝냈던 사례가 되고, 그래서 다음 포커스는 뭐냐면 이제 교육하고 트레이닝 앤 컨설팅인데, 이것도 컨설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겁니다. 교육 내용은 사전 적층 해석을 통해 실패를 줄여가지고 원가 절감하는 방안의 교육이고, 실패가 없는 생산이 가능한 도면 생성 교육, 금형 원가 절감 설계 기술 및 컨설팅, 인공지능과 로봇을 사용한 공장 자동화 솔루션 컨설팅, 물성 테스트 지원, 이런 거를 학교에서 교육하고 컨설팅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장비 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서 실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인하대에는 DFM 설계 및 적층 해석 소프트웨어가 완비돼서 리서치용 3개 카피, 그 교육용 25개 카피가 있어서 현재 뭐 반도체 분야 적층 제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교육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적층 해석은 이 토플로즈 옵티마이션, 오버 디자인, 실제 디자인된 것 중에서 그 오버 디자인이라는 이 적층 해석하기 위한 도면을 만들고 그거를 이 토플로즈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디자인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적층 해석에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찍히는지에 대해서 서포트하고 오리엔테이션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실제 적층 해석을 해서 빨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제대로 이제 프린팅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한 번에 찍어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건 태성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현재 이런 교육을 저희 인하대에서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층 해석을 사전에 서포트를 달아보고 그 서포트가 제대로 찍히는지에 대해서 적층 해석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미팅을 뭐한 사례인데, 표면이 거칠게 나오는 부분, 뭐 80g 부품의 서포트가 부품이 100인데 서포트가 80에서 이걸 전략하는 방법, 생산 금형과 테스팅 금형이 있을 때 원가 줄이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했던 사례입니다. 그 물성 테스트는 이 자료는 SLM 자료인데, 서피스나 스트렝스나 에큐리시나 이런 전통적인 물성 테스트 방식을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경향은 이 멀티레이저 생산 시스템, 이런 공장이 생성되고 한 공장에서 150개의 레이저를 가지고 100kW까지 레이저를 사용하는 공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메탈 3D가 처음으로 이런 형태의 공장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전 회사에서 진행했던 게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그 로봇을, 여기 보시면 로봇을 사용해서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3D 프린팅 자동 생산 시스템 구축하는 건데, 포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요걸 국내에서 진행하려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광학습용 로봇 시뮬레이터를 구축해서 딥러닝 학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왼쪽이 이제 시뮬레이터고, 여기 실제 구현한 시스템, 이런 거를 바로 모델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장 자동화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형 장비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 모니터링과 후처리 장비를 개발해서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러고 서비스는 타이어 몰드가 됐든 어떤 생산하려는 거에 대한 공정 개발, 그리고 POC 도면, 그리고 경량화 타이어 몰드 개발 등뭐 여러 가지의 이제 몰드나 부품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앤 컨설팅은 DFM 및 적층 해석 소프트웨어가 교육장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또는 필요한 DFM 설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학교에 이제 구축되어 있으니까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저의 연락처니까 기술 이전이나 기술 개발 공동으로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